오늘 이슈는 페이스북 해킹, 나무 찍히는 중고폰, 내기니 캐스팅 논란, 라이언 제주 한정판입니다. 지난 주말에 갑자기 페이스북 로그아웃 되신 분? 그거 해킹 의심돼서 페이스북이 로그아웃 시킨 거예요. 페이스북이 이번에 털린 건 액세스 토큰이라는 건데요. 비밀번호가 없어도 내 페북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 열쇠 같은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어플에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기능도 다 그 토큰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페북 활동까지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해커들이 토큰으로 뭘 해서 어떤 정보를 빼갔는지 모르는 게 함정입니다. 페이스북도 이제야 부랴부랴 발견해서 언제 어떻게 뭘 빼갔는지 모른대요. 페북은 비번이랑 지불 정보 같은 건 접근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 페북은 해킹 위험이 있는 9천만 명을 로그아웃 처리하고 토큰을 재설정했는데요. 아무래도 활동 로그에서 기록을 한번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북 앱 허가 권한에 들어가서 어떤 어플들이 내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꼭 봐야 할 것 같고요. 내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한 어플이 보인다? 그럼 바로 삭제해주세요. 버려지는 스마트폰으로 열대우림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박한 생각을 해낸 사람은 물리학자 토퍼 화이트인데요. 불법 벌목꾼이 전기톱 소리를 내면 미리 나무에 매달아 놓은 중고폰이 그 소리를 인식해서 실시간으로 관리원에게 위치를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불법 벌목은 전체 벌목의 50에서 90%나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하지만 숲은 넓고 동물 울음소리도 엄청 커서 몇 분 거리만 떨어져도 전기톱 소리는 들리지도 않으니까 단속이 어려웠던 거죠. 화이트는 이 첨단 시대에 벌목꾼 하나 제대로 못 잡는 현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This didn't come because of any sort of high-tech solution. It just came from using what's already there. 신비한 동물 사전 예고편 나온 거 봤어요? 내기니. 대박. I'm 내기니. 수연이 내기니였구나. 근데 팬들 반응이 갈린다네요. 오랫동안 동양 여성 배우들은 서구권 영화에서 주로 이국적인 섹시함과 복종적인 이미지로 소비를 왔는데요. 내기니는 볼드모트의 애완동물이다 보니까 왜 하필 백인 남성이 키우는 동물을 동양 여성이 연기하냐는 거죠. 이런 논란에 작가 조앤 K. 롤링은 내기니는 인도네시아 신화에서 따왔다며 인도네시아는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닌 게요. 해리포터에서 거의 유일한 동양인 캐릭터인 초챙은 동양인 비하 단어인 칭칭총 이 발음과 비슷하다고 지적을 받았고요. 세계관 속 아시아권 마법 학교인 마오토코로는 일본에 있는데 학생들이 양탄자를 타고 다닌다는 설정이거든요. 싫으면 보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카카오 프렌즈 굿즈, 이제는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상품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귤, 해녀복 등 제주 지역 특색을 살린 한정판인데 제주 JDC 면세점에서만 구할 수 있대요. 이렇게 브랜드가 지역 특색을 살려서 제품을 내는 경우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관광의 재미도 더하면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아이템 하나씩 사오는 것도 재밌겠는데요.